예, 안녕하십니까. 북한군정보센터 소장입니다. 지리한 장마도 끝나고 이제 불볕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언제 장마가 끝나고 밝은 햇볕 아래 드러날지 기약이 없는 때에 저희 북한 인권정보센터 연구원들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구금 시절 내세의 인권 실태에 관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원들의 그동안의 노력을 격려해 주시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구금 시설에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출해 주셔서 이 자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큰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북한 인권 활동의 선구자로서 저희 북한 인권정보센터의 정신적인 수승으로 센터의 이사장직을 수행하여 오신 김상은 이사장님이 올해로 8순을 맞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북한 인권 활동 단체 모두의 이름으로 그동안의 국제 인권 자원 봉사자로서의 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조그만 기념으로 저희 센터에서 이번에 발간하는 정치범 수용소와 구금 시설의 운영 체계와 인권 실태 두 권의 도서를 헌정하고자 합니다. 헌정에 앞서 김상은 이사장님의 양력과 활동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1932년 북한에서 태어나서도 월남하셨고 연세대학교 사학과 동대학원 사학과를 수료하셨습니다. 이후 미국 원조단체와 국제사면위원회 UN 세계식량계획에 근무하셨고 정년퇴직 이후에는 북한 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 국제캠페인 담당이자 그리고 국제인권자원봉사자로서 북한 인권활동에 여생을 바치고 계십니다. 이러한 공로로 2003년에는 타임지의 아시아의 영웅으로 소개가 되기도 하였으며 2004년 저희 북한인권정보센터를 창립하셔서 이사장으로 취임해서 지금까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계십니다. 헌정은 북한인권정보센터를 같이 설립하시고 현재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님이신 윤여상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기관에서도 선물을 준비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증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